말씀을 나눠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앉으시니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시고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 선생님의 좋은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늘나라는 뭔가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지요. 또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바로 싹은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려 뿌리도 붙이지 못한 채 말랐습니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혔지요.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100배가 된 것도 있고 60배가 된 것도 있고 30배가 된 것도 있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나보고 농사를 잘 지으란 말씀인가? 이제부터 제자들과 농사를 지으시려나? 씨를 좀 달라는 소리신가? 뭐지? 내가 말한 씨 뿌리는 사람 이야기의 뜻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말지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눌러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100배 혹은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지요. 아,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잘 되네. 난 무슨 땅을 가지고 있을까? 자넨 돌밭 같아. 예수님 말씀 대충 듣지 말고 잘 새겨 들으라고. 하하하. 이 사람 참, 자네 그러다 새들이 와서 쪼아먹겠구만. 조심하시게.